힘든 것 같아요. 포기하겠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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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최정문 씨 포기했습니다. 느낌 여부 결정해 주십시오. 넘겨준 거야? 누구한테? 이거 잘났어. 진짜 그렇네. 아이씨. 얼마나 잔 거야? 아이씨. 네, 김경훈 씨 하나 배팅하셨습니다. 죽겠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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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은 최정문 씨. 내가 죽으라고 해가지고 요즘 다 죽은 거니까. 내가 이거는 안 먹으면 다음 것도 정보 안 줘. 오늘 죽겠니? 현장에 들어가야 돼. 그래야지 뭐. 그러면 다음 밤부터도 다 정보 가지고 올 수 있어. 지금 다 죽어준 거는 같이 할 거니까 혼자 정보를 갖고 와줄 테니까. 네, 저는 포기하겠습니다. 네, 최정문 씨 포기했습니다. 저는 들어가겠습니다. 네, 이준석 씨 칩 하나. 다음은 장동민 씨. 배팅 여부를 결정해 주십시오. 네. 네, 칩 하나 배팅했습니다. 마지막으로 배팅했던 장동민 씨부터 오픈하겠습니다. 장동민 씨 5, 이준석 씨 3. 잔도 꼴찌가 됐어. 9. 네, 장동민 씨가 17로 이기셨습니다. 망했네. 하나도 못 땄네. 이제 몇 라운드 남았죠? 3개. 3라운드. 막 턴에 먹었는데. 너 어떻게 밀어줬어? 그러게. 너 어떻게 얘기가 뭐가 된 거야? 같이 앞으로 하기로 했다고. 그래서 자기가 이번에 못 먹으면 못 먹는다고. 내가 죽으라고 해가지고 요즘 다 죽은 거니까. 내가 이번에 안 먹으면은 다음부터 정보 안 줘. 이쪽에 정보를 빼올 수 있는 대신에 다음 밤부터도 다 정보 가지고 올 수 있어. 이쪽에 정보를 빼올 수 있는 대신에 자기가 먹어야 된다 이번에. 우리 정보를 너희한테 주겠다. 아니었어요? 대신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제 뒷길을 하나 파놓은 거죠. 손구멍을. 형이 그린 최종 그림이 뭐예요? 누가 꼴찌예요? 둘 중에 하나 꼴찌 나오겠지. 그래서 그 지목까지 형이 지정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. 대놓고 밀어준 거잖아. 지금 동문이 형 너희 팀이야? 그런 줄 알았는데 난 잘 모르겠어. 오빠 일단 내가 꼴등이 되는 걸 최대한 막을 수 있는 플랜을 같이 껴줘요, 거기에. 누나가 이제 정문이가 형을 밀어줬다는 건 앞으로 뭐 어떻게 하기로 한 거야? 이렇게 그랬어. 그랬더니 정문이가 아니 동민이 형이 앞으로 이렇게 하는 데서 이쪽 정보 빼다 준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왜 이러지? 왜 이러는 거야? 근데 그럼 거기서 꼴찌 만들어도 어차피 서로 지목이 안 나오는데 그럼 저희 다 위험한 건데 그럼 형 어차피 아니면 어차피 저희 둘 중에 한 명이야. 나야 지금. 나 꼴찌 9개야. 아 내가 준석이랑 얘기를 할게. 맞네. 정문이가 경란 누나한테 가가지고 다 얘기했잖아. 뭐를? 뭘 얘기해? 내가 이제 이쪽 정부 다 빼와서 이렇게 할 거다라는 걸 경란 언니한테 가서 얘기를 했어. 진짜. 정문이 어떻게 하나도 안 빼놓고 스파이를 하냐 그거를. 그러면 이제 어떻게 저 아무도 못하잖아요. 야 그러면은 쟤는 저렇게 해가지고 이제 답이 없고 세 라운드를 셋이서 한 번씩 먹어야 돼. 그거밖에 없어. 응. 정문이가 누굴 찍든 그거는 그냥 어쩔 수 없어. 뭔지 알지? 어떻게든 경란 누나 나가야지. 지금 여기서 오빠만 먹었죠? 현민이, 현민이한테 알려주면 안 돼요. 현민이는 이미 저쪽하고 다 공유가 돼 있는 거예요. 야, 우리 어떡해? 목숨 걸고. 애초에 그냥 한 번 더. 알려주면 안 돼. 한 번도 못 먹은 게 나, 이렇게. 현민, 준석, 너. 4명. 그리고 지금 칩 개수는 나 9개, 몇 개지? 11개. 11개? 12개? 9개, 10개, 11개, 11개. 11개일걸? 내가 이번 한 개 태웠으니까. 그렇지. 아, 정문이한테 제발 오늘 시작하면서 이번 화에서는 정보 넘겨주지 말라 그러는데 이번 판에도 그럴 줄 진짜 몰랐어요, 저는.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. 그러면 동민이 형 입장에서 어떤 수를 쓸 수도 없는 거죠. 왜냐면 이쪽에서 정보 넘겨준다는데 그 다음부터 동민이 형은 어떻게 믿어요? 양다리를 걸친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죠. 어차피 여기 살아야 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.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한 번씩 먹으면 되고 그냥 경란이가 1등 하는 거 그냥 두겠다 이거예요. 두는데 우리가 먹을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그냥 우리 한 번씩 다 먹고 정문 누나만 한 번 안 먹게 해서 정문 누나만 꼴찌로 보내자 이거예요. 동문아, 나는 당연히 너 도와줘. 정문이가 누나한테 얘기했지? 맞아. 그냥 얘기한 건데. 그리고야, 네가 우리 정보를 다 주기로 했다며. 그러니까 그거는 얘네들을 내가 먹기 위해서 얘기를 한 거야. 그래, 아니, 나 믿어. 누나를 어차피 누나 1등이야 말고 그거 생명수 누나 알아서 하고 누나 1등 하는 데는 지장이 아무것도 없으니까. 근데 지금 새로운 데 남은 거 아니야? 근데 만약에 너나 진호 중에 한 사람이 1등을 해도 우리 안 먹어. 아니 1등 해도 아니 그러면 다른 애들 위험해서 그래. 아 그래? 응. 정문이 빼고 나머지 3명한테 줄 거거든? 근데 왜 정문이야? 정문이는 계속 배신인 거야. 어디도 없어. 차라리 준석이는 응? 그래, 알았어. 지기를 가자. 정문이는 또 거기 가서 유나한테 얘기하잖아. 저도 정문이한테 솔직히 배신도 많이 당하고 속이 상했지만 그렇게 꼭 해야 하나 하면서 그냥 착잡했는데 그래서 저는 좀 탐탁치는 않았죠. 하지만 응했어요. 시드포커 5라운드를 시작하겠습니다. 아, 내가 이건 정문이가 이래. 정문이가 이래. 네 카드 나한테 알려줘. 어떻게 알려줄까? 칩 10개 있으면은 네가 5 이하다. 그러면 한쪽에 칩 3이면은 칩 4개만 올려놔. 동문의 카드를 내가 신호를 받아서 알고 있었고 정문이가 1이었어요. 일단 저는 진호 오빠가 도와준 것도 있고 안 그러면 저는 7라운드 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운명이었는데 도와준 것도 있고 해서 제 카드를 알려달라고 해서 알았다고 했어요. 저는 받겠습니다. 시드를 깔았어야 되는데 시드를 안 깔고 카드 받기를 계속해서 변수는 하나밖에 없었거든요. 시드 카드가 15가 하나만 나온다면은 1이 단독 5중이지 다른 카드가 아무리 뭐 해도 이건 못 하거든요. 이거 그냥 대놓고 1이 짱 아니야? 그러니까 1짱. 왜 시드 안 깠어? 1 먹으라고. 1 먹으라고. 1? 1이 먹으라고. 1 있으면 먹는 거 아니야? 1이 먹네. 저도 뭔가 정문이가 좀 이상했어요. 뭐라고 둘이 진호랑 정문이가 대화를 나누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저를 베팅하겠습니다. 네, 홍진호 씨의 칩 2개 베팅했습니다. 다음은 최정문 씨의 베팅 여부를 결정해 주십시오. 제가 들어가면 100% 제가 먹는 거예요. 시드 카드 하나인데 제가 1을 들고 있는데 제가 1등이죠. 그래서 경란 언니랑 동민 오빠가 동점이 아니라 경란 언니가 하나 앞서는 거였거든요. 오늘 정말 힘든 것 같아요. 포기하겠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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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최정문 씨 포기했습니다. 베팅 여부 결정해 주십시오. 넘겨준다. 누구한테? 하, 중요 잘났다. 진짜 그렇네. 포기합니다 한 순간 이거는 아 내가 오늘 잘못 생각했었구나. 약간 이런 좀 충격적인. 그걸 먹었다고 해서 제가 1등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. 그러면은 100% 배신당해서 됐으면 찍힐 건데 제가 그럴 이유가 없죠. 아 이게 뭐 원래 지니어스라면 할 말 없는데 아 이게 원래 지니어스죠. 다시 한번 느꼈네요. 불쌍해서 정말 도와준 건데 그걸 은혜로 갚아야 되는데 이렇게 돌려드리게 돼서 정말 죄송해요. 포기하겠습니다. 다음은 장동민 씨. 죽겠습니다. 네, 김경훈 씨 포기했습니다. 저도 죽겠습니다. 네, 오현민 씨 포기했습니다. 죽을게요. 네, 김경란 씨 포기했습니다. 장동민 씨부터 오픈하겠습니다. 네, 그럼 홍진호 씨 카드 오픈해 주십시오. 시드 카드는 장동민 씨한테 가며 장동민 씨는 25로 승리하셨습니다.